안녕하세요. 자, 요즘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. 골이 빨리 가요, 골이. 자, 오늘이 3월 22일이죠. 봐요. 골이 갔고, 야도 갔네. 자, 야는 봐, 3월 15일 거야. 근데 이게 더 좋지 않나? 15일 거. 야는 17일 거. 자, 18일 얘도 갔고. 17일, 얘도 뭐 견디네. 자,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수학 날짜에 따라 골이 달라진다. 이게 아니죠. 이건 재배론이에요. 어떻게 재배를 했느냐? 이거에 따라 이 저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. 이거는 엄밀 따지면 다 엇갈이겠죠? 얘는 아신가? 얘는 아신 것 같다. 얘도 아시겠다. 자, 엇갈이가 정상적으로는 골이 더 빨리 가요. 왜? 숲기가 더 빠르고 수분을 가진 힘이 적을 거니까.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. 재배 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. 자, 자릅시다.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. 자, 15일 건 한번 놔둬보자. 얘는 얼마나 견딘지. 좋은 데도 놔두고. 자, 17일 얘도 더 놔둬보고. 나머지는 다 얘도 만지면 이게 물렁물렁해. 장인들은 여기 많이 만진대요. 자, 올해가 참 올해는 유독 좀 아야야야 어때요? 올해는 유독 농사짓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. 근데 또 반대로 아 올해같이 좋은 해가 어딨노?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. 왜?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? 그게 재배론이죠. 자, 3월 19일. 19일인데, 속은 올수 있지만, 골은 빨리 갔네요. 자, 야도. 자, 속은 올수 있는데, 야는 속이 좀 재밌네요. 속이 좀 틀리죠? 뭐라 그래야 되지? 속을 보면, 누가 이런 얘기하던데? 에이, 비대지 썼네요. 이걸 속을 보면 안다던데.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오르지는 못했어요. 자, 다 3개네요. 자, 야든 작으니까 더 빠끔할 거고. 얼룩이, 얼룩이. 아이고, 야, 농했구나. 이게 무슨 생각 들어요? 얼룩이는 결국은 양수분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. 그 말은 속이 더안 좋을 수 있다는 거지. 그죠? 이게 이런 걸 해봐야 됩니다.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 소비자들이 어떤 그리고 이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? 이런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. 자, 어떤 생각 들어요? 내가 소비자면 어떤 참외를 선호할 것 같아요? 그나마 꽉 찼는 걸 선호하겠죠. 그죠? 좋은데 한번 잘라보자. 좋은데. 좋은데. 좋은데는 아실 때 모양이 잘안 나온대요. 좋은데야. 잘려라. 아실 때. 자, 이제는 다 아신, 거의 다 엇갈이기 때문에, 물찬찬의 부분은, 확실히 괜찮겠죠. 내가 소비자다. 그 생각으로 재배를 하세요. 내가 소비자면 나는 어떤 참외를 원한다.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. 예상합시다. 자, 항상 찬조해주시는 모든,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아직 제가 늘 목표지 자 300만짜리 당도계 그거를 사는 게 목표인데 300을 쉽지가 않아요. 많이 도와주세요. 뭐 내년이나 후년에는 필히 사서 한번 당도를 탁 체크하고 가이지를 딱딱딱 해드릴게요. 이상입니다.